아니 도둑이? 실도 된다. 반응하는 실하고 반응 도둑이 말려도 아 도둑이었어 도둑.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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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한글날이죠. 한글날을 맞이해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한글날 컨텐츠를 함께할 지성미를 갖추고 시집을 갈 준비를 할 와빌리즈의 역캠들 밤양갱과 김은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안 때렸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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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렸어. 나가. 어떻게 들어와요? 멀쩡하게 지성미 있게 들어와. 아 지성미 있게. 저기 김은별과 밤양갱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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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이거 바꾸세요. 키키! 드디어 이거예요? 박지성씨. 이거 바꾸세요. 이건 뭐야? 똑똑한 사람이. 이게 왜 똑똑한 사람이야? 이건 뭐 하는 거야? 박지성씨. 슉슉슉슉. 키! 지성 어떡한데? 박지성씨. 오늘이 어떤 날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한글날! 그러니까 한글날이라는 게 어떤 적입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아닌가요? 아니야? 맞아. 자 나는 말리지 않을 테니까 자꾸 그 스스로의 확신을 잃지 말고 얘기를 해봐. 그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걸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이지요. 국경 아. 아무튼 오늘의 대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너무 그 멍청하게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지성미 한국 여성으로서 이 한글에 대한 똑똑함을 보여줘서 지성미를 조금 평균 만들어 놔야지 묻 남성들이 아 저 사람들 그래도 생각보다 멀쩡하구나. 근데 아 시집 프로젝트인가요? 빌드업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시집을 갈 수 있는 수준의 네. 이 상식과 네. 지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날이고 아하.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제가 책임지고 소개팅 방송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아, 막 요즘 선열 씨도 되게 심심한 자꾸 뒤에 모시고. 아 진짜요? 어. 누가 누구야? 선열 씨라고. 아니 몰라도 언니는 석열 씨? 아무튼 그러면은 한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컨텐츠를 시작할 건데 1차적으로 두 분 중에서 그래도 누가 지능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는지 표정이 저는 정말 맞춤법 면에서는 제가 더 자신 있어요. 네. 네, 그건 인정해요. 저는 근본... 알고 있는 단어가 정말 많아요. 일본어로? 아니 무슨 말씀이시죠? 아, 네. 첫 번째로 진행될 첫 번째 컨텐츠! 순 우리말에 대해서 얼마나 아. 알고 있는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찾아보면서 배웠던 것들이 많고 언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상 근접한 분에게 정답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노잼이어도 진지하게 다 맞춰도 되나요? 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가시버시라는 단어입니다. 하! 어? 제, 알아요? 진짜 재미없게 할게요. 어 네. 가시버시 고기 나에겐 내가 너무 많아. 다른 뜻이 있나요 혹시? 추측은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좋습니다. 가랑이 시큼? 버시 시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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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억났어요! 신부신랑! 제가 그 축가를 부른 적 있어요. 아 맞습니다. 아! 아 정답! 정답입니다. 나무오리!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아내와 남편을 뜻합니다. 아 진짜? 다음 겨르로이. 겨르! 겨르로이? 겨르로이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겨울에 나는 오이. 제가 일단 정답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오케이 안 할게요. 추측으로 해도 되는? 추측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순 우리말은 어려워. 여기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뉘앙스가 비슷하면 됩니다. 느낌으로 가면 이제 겨드랑이 로리 정답은 한가로이란 뜻입니다. 자 다음은 그린나래. 어! 우리 선생님 아, 어, 회장님! 아, 마루나래님! 아, 마루나래님 뭐? 마루나래 여자친구. 마루나래 여자친구가 그린나래라고요? 마루나래님이 삼땅 아니에요? 그린벨트 마냥? 아! 자,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네. 그린나래에서 그린은 말 그대로 그렸다의 나래는 그림입니다. 근데 뭔지 알아요? 나래 뜻이 뭔가요? 나들이. 날개. 날개입니다. 씨 같은. 좋죠. 맞지? 존나 치사하네.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 심지어 존나 진지하게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를 그린 날이라고 합니다. 좀 걱정되는 단어인데요. 꼬두라미. 빨리 보세요. 그 털. 우와. 꼬두라미예요? 네 람이. 아 뭐지.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되겠죠? 아무리 방송이나 하더라도 호추유도 관람 인형은 쓸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맨 꼬리, 막내. 아, 꼬드람이네. 내 꼬드람이잖아요. 내가 그런 거였구나. 내가 돈을 안 받고 살았네. 자, 요것은 듣고 나서 어감상 이미 있는 단어를 헷갈릴 수 있지만 그 단어가 아닙니다. 꼬꼬지. 근데 꼬꼬지입니다. 괜찮아요. 안 된다며요. 아니, 그래도 당신의 센스를 보여줘야죠. 아, 뭐라줘. 뭡니까? 꼬치꼬치 자. 자, 다음. 맛조이. 맛조이요? 네. 맛조이고. 자. 괜찮아요. 잠깐요. 오늘 유튜브에 잘 잘라주셔야 돼요. 야, 여러분 이거 장난인 거 아니죠? 자, 어쨌든 캐겨 운동은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은별 씨가 못 가져가면은 2대 1로 첫 번째 게임이 막을 내리는 겁니다. 하마하마. 하마하지? 그렇게 뇌에서 꼬지 않고 직관적으로 뱉지 마세요. 은별 양갱이라뇨. 자, 하마하마. 내가 다 하겠다. 하마. 내가 하마하마. 본인 의견 있으니까 빨리빨리 급하게 파게. 하마하마. 아니, 힌트를 좀 줘볼게요. 네. 하마하마 느낌 자체가 바라는 느낌 아닙니까? 뭐 단어 희망 같기도 하고 뭔가 바라고 힘? 한마? 한마는 아니겠죠? 라고 할까? 좋습니다. 다음은 스피드 게임입니다. 제가 속담을 얘기를 하면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은별이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뛰는 놈? 와우, 뭐지? 뛰는 놈이 X 빠른데. 재미 그만 줘. 자, 시작합니다. 닭 대박 먹고 꼭 먹고 알려차. 아니, 지 X 같은 거야. 아, 저 알아요. 아, 진짜 알아. 한 번만 더 들으자. 닭 대박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아니, X 같은 거야. 이거 아니야? 돌다리도 두드려 먹었네. 그렇지. 백지장 또 맞으면 쳐졌다. 뭐야, 씨발. 뭐야?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원숭이도? 원숭이도?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나무에서 떨어지려고.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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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그러면은 지금 5대5입니다. 네. 10년이면! 나쁜 사람 아니야, 씨. 그러니까, 씨 같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죠. 아, 이건 사회자 재량. 10년이면? 네, 네, 네. 어제 진짜 내가 어제 10년이라고 10년 봤어요. 이거 비디오 판독해주세요. 내가 언제 씨발 내가 10년이라고 알죠. 10년이면 자, 1초만에 대답해야 돼요. 네. 목구멍이 포도청. 그렇지. 가재는 개평. 가재 맞는 나무 바람잘 없다. 그렇지. 종로에서 뺨 맞고 강남 가서 김소방 찾기로. 아, 한강 가서 눈을 긴다. 아들 도둑이 실도 뜬다. 뭐? 자, 지금 동점인가요? 네. 점수를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동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대 0입니다 이러면은. 어우, 아빠, 아빠, 나 바지 똥 쌌어. 아우, 그런 건 지 닮았다니까. 아우, 귀여워. 왜요? 아, 왜요? 아주.